네, 8연승을 거머쥐었습니다. 오늘의 승장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멋진 팀플레이 보여주셨는데요. 네. 선수들이 네,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좀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상당히 칭찬해 주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슈팅 컨디션이나 어떤 전체적인 팀 컨디션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그래도 오늘 경기로 이제 8번째 경기를 맞았는데요. 우리 정규리그 절반이나 달려왔습니다. 네. 하지만 아직 절반이 또 남아 있는데요. 우리 선수들에게 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네. 오늘의 승리 또 뭐 오늘의 패배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잘했든 못했든 간에 뭐 초심을 잃지 말고 선수들이 올 시즌이 다 끝날 때까지 연세대학교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농구적인 부분에서 또 그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지 않게끔 네, 그런 자세로 올 시즌 끝까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제 휴식기 때 선수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. 제가 보기에는 오늘 분명 선수들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제가 미팅을 가졌다고 해서 선수들이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. 뭐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. 예. 그러므로 인해서 선수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본인의 것들을 좀 발전시키고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였으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네.